19번 다음 글의 상황에 나타난 분위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글의 분위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형용사 부사에 집중해서 글을 읽어 나가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In the middle of the night. 자, 한밤중에 매트는 갑자기 awakened라는 동사형태 나와 있죠. 수동으로 쓰는 것보다는 능동으로 쓰는 게 맞습니다. 잠에서 깨다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He glanced at his clock. 그는 그의 시계를 흘끗 보았습니다. 자, 3시 23분이었네요. For just an instant 하고 나와 있죠. 잠시 동안 정도라고 해석하시면 좋아요. He wondered.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궁금해했습니다. 무엇이? 밑줄 한번 쳐나보자. Had wakened라는 표현 보이시죠? 앞에 나와 있는 궁금해했다라는 시제보다 더 일찍, 더 먼저 깨웠다라는 시제를 썼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 쓴거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엇이 그를 깨웠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억했습니다. He had heard라는 표현 보이시죠? 과거 완료 시제가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먼저 편할 것 같고요. 동사의 종류 봤더니 무슨 동사가 나와 있어? 지각 동사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목적어 다음에 come into라는 목적격 보어 형태 원형 부정사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죠? coming이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는 들었다. 어떤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을 그의 방에. Matt는 sat up in bed. 꿋꿋이 앉았습니다. 침대에. 그리고 rubbed his eyes. 그의 눈을 비볐습니다. 그리고 looked around the small room.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엄마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조용히 말했어. ing 하면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이 hoping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분사 구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습니다. hoping that he would hear his mother's voice. 그의 엄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맞아? 근데 어떤 목소리냐면 assuring, 그를 안심시키는 접속사 that이라고 모든 것이 was alright, 괜찮다고 그를 안심시키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를 희망하면서 바라면서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되겠죠. But there was no answer. 그런데 답이 없었습니다. Matt tried to tell himself. Matt는 스스로에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접속사 that이라고. He was just hearing things. 그가 막 어떤 물건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he knew. 그는 알았습니다. 그가 wasn't,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나와 있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방금 전문장에 나와 있던 was hearing things, 어떤 것을 들었다라는 표현이죠. 실제로 이 사람은 그런 이 소리를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There was someone,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방 안에는. He could hear,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scratch, 긁는 듯한 그러한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He lay awake. 그는 깨어있는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For the rest of the night. 그 남은 밤 동안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선택지 봤더니 1번에 humorous and fun. 재미있고 재미있고. boring, dull. 지루하고 지루하고. calm and peaceful. 침착하고 평화롭고. 4번 noisy, 시끄럽고 신나고. 아니겠죠, 전부 다? 정답 mysterious, 신비롭고 그리고 두려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 5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